와, 이거는 진짜 시원합니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너. 사랑추들 반갑습니다. 이상호 TV 개그 이상입니다. 상훈이 형, 뒤에 장난감 어디 갔어요? 다 팔았어요? 오늘은 9월부터 촬영, 편집, 썸네일 모든 것들을 관리해주고 있는 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IT와 생활가전, 뭐 이런 테크, 뭐 자동차 이런 거 이것저것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코너는 바로 유부남의 생활가전, 유남쌤! 유부남의 생활가전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첫 번째 아이템으로 고심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노트북 세대 가져오자. 노트북 세대 하면은 일단은 6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이상훈 TV의 조회수 수익을 넘어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금 싼 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사지건 중에서도 엄선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쓰시는 세 가지 제품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중요 포인트는 진짜 괜찮은 거 하나를 중고로 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나는 직진 리뷰를 하되 정말 신박한 개그맨스러운 멘트와 지겹지 않은 위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뭔가를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뭐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아, 금지요? 세 개 중에 하나만? 나 두 개 할게요. 이거 하나 빼고, 이거 뭔지 봐도 돼요? 시원하다! 에이, 오케이. 시원하다란 말 쓸 수 있으면 나머지 다 할 수 있어. 금지 단어 이용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적어가 울리고. 여기야! 이런 식으로. 이건. 아니, 잠깐만, 아니. 아, 이거 너무.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코너를 꼭 진행을 할 것 같고 처음이자 마지막 코너가 되지 않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럼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 아! 왜? 왜? 본격적인 리뷰를 들어가? 뭐야? 아, 모르겠는데. 자! 세 가지 마사지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세 개 다 가방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요. 크기 순으로 샤오미가 제일 작고 머슬테크가 중간, 제스파가 제일 큽니다. 샤오미가 7만 원대, 그리고 요게 12만 8천 원, 요게 14만 9천 원. 일단 외형부터 보여드릴게요, 외형. 약간 요렇게 T자로 생겼는데 그립력도 좋고 디자인은 굉장히 그래도 좀 예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 요런 무광 그레이 요런 게 좀 예뻐요. 그에 반면에 야 묵직합니다. 색깔이 다른 색깔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빨간색으로 구해놨는데 다이소에서 파는 드라이기 같은 느낌. 제스파 정말 기이하게 생겼습니다. 요 두 개는 충전 방식이라면 이건 외장형 배터리입니다. 외형 자체 세 가지 봤을 때는 뭐가 제일 예쁜가요? 저는 샤오미의 승리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자, 일단 강도 테스트를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는 5단계 조절, 요 친구는 4단계. 4단계의 조절이 있는데 샤오미는 사실 3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이 두 개는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거의 뭐 안 쓴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직접적인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일 약한 거랑 가장 강한 거랑 보여드릴 텐데 꾹 누르고 있으면 허리 흔들리는 느낌으로 아, 이 정도 강도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3단계 가장 올라갑니다. 이 정도가 3단계. 볼 자체가 조금 작은데 그래도 시원합니다. 여성분들이 잡기에 그립감이 좋아서 그립감이 좋아서 그립감이 좋아서 앗! 그립감이구나. 그립감이야. 그에 반면에 머슬테크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손 작으신 분들은. 하지만 저처럼 손이 크고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도 테스트를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 친구는 4단계입니다. 가장 약하게 갔을 때 약하게도 좀 빠른 것 같아요. 빠른 느낌이 좀 있고 점점 2단계, 3단계, 4단계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털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이게 너무 빨라서 안 움직이는 거. 와, 이거는 진짜 시원합니다. 강도 자체는 샤오미 5단만이 세다. 그리고 제스파는 전원 버튼이 따로 있어요. 전원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25%, 50%, 75%, 100%라는 LED가 있습니다. 이대로 이제 올리시면 되는데 반응이 한 박자 느끼네요. 딱 눌렀을 때는 조금 이따가 달립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 4단계. 이 친구도 굉장히 좋지만 그립감 자체가 직관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한번 직관적이라고 이게? 굉장히 좋지만 저는 사실 그래서 머슬테크가 제일 강도는 센 것 같은데 이게 또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객관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여기 한번 써보시겠어요? 가장 강한 단계를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1, 2, 3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가장 센 게 어떤 느낌인지. 많이 놀랐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2번 움츠라는 게 다른데? 오, 이런 느낌. 3번. 자, 강도 순서를 얘기해 주십시오. 2번이 제일 아팠고. 2번이 제일 아팠고. 1번? 1번.
알겠습니다. 무조건 이제 뭐 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머슬 테크가 가장 강도가 좀 쎘고 그다음 잠깐만요. 그래요. 가장 힘이 강력했고요. 이 친구가 두 번째로 강력했고 이 친구가 가장 약하다라는 평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실사용해본 장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오미 마사지건의 가장 큰 장점은 예쁘고 가볍다. 다른 애들은 완충하고 이제 사용시간이 5시간인데 이 친구는 14시간이 갑니다.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마이크처럼 생긴 이런 부분들이 약간 스펀지 느낌이어서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다리에 털 많은 우리 남자분들 그런 분들은 털이야? 딱! 더 세? 더 세게? 앞에 있는 요것들이 맨들맨들하지 않고 피부와 좀 밀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강력한 진동에도 털이 안 씹히는데 얘는 털이 씹혀요.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이상훈 에디션 아니겠습니까? 아이언맨 에디션. 여기 저 CG 좀 입혀주세요. 아이언맨 CG. 이건 남자 취향이야. 오, CG. 일단 또 CG 뭐 이런 거 쓰지 마라. 또 이 기이하게 생긴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왜 이렇게 생겼을까 했지만 각도 조절을 좀 하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예, 아! 힘을 잘 못 받아요. 등 부분을 혼자 할 때는. 근데 이 친구는 각도가 많이 꺾여 있어서 내가 이 정도만 꺾어줘도 혼자 마사지 하는 데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마사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좀 가장 큰 게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구성품은 젤스파 6개, 머슬테크 6개, 샤오미는 4개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구성품이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써보니까 그냥 이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자, 가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무게를 한번 봐야 될 텐데 직접적으로 여기서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체중계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못했대요. 제작비가. 이 유남생 코너가 자리를 잡고 전자제품들 협찬받아서 막 유료 광고도 받고 그렇게 되면 그때 체중계 하나 살게요. 좋은 걸로. 자, 그래서 재원을 봤어요. 샤오미가 800g, 머슬테크가 918g, 젤스파 1kg입니다. 마사지건 자체에서 눌러주는 무게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만 사용하실 거라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너무 멋있었지. 너무 좋았지. 괜히 리뷰 이렇게 3,400개씩 하면서 이렇게 이상호 TV를 뭐야 나 이거는 그냥 때리는 것 같은데 꼴보기 싫어서? 아! 나 꼰대멘트에서 그냥 때리는 것 같은데 이번 거는? 자, 소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소음 테스트는 저희가 또 데시벨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세요. 제가 마이크에다가 대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 소음이 왜 중요하냐면 아기가 있거나 하는 집은 소리가 너무 크면 여보! 아기 귀해! 저기 들어가세요! 이 몸뚱아리만 몸뚱아리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나 갑자기 또 눈물 나네. 네, 우리 유부남님들 잘 자고 계시죠? 시끄러운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리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요 정도. 자, 다음 가장 강력하다는 진동 가진 머슬테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듣기도 얘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만큼 강도도 좀 세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자, 마지막 제스파. 경박하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소음은 샤오미기 제일 작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 달 정도 사용을 좀 해봤습니다. 세 가지를. 세 가지 중에 제 와이프가 가장 좋아했던 마사지건 하나를 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뭐야, 밥 먹고 왔어 방금?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데? 얼마까지 내고 해주실 거예요? 매수 1당 1원씩 받는다. 어? 잠깐만, 그러면 이게 14만 9천원인데 14만 9천뷰 나오면 이거 공짜예요. 진짜로? 여러분 빨리 좋아요 눌러주시고 야 이거 링크 빨리 퍼날라. 한 사람당 5명씩 피라미드. 뭐야? 뭔데? 어디서 나온 거야? 마지막이라고 그냥. 오케이, 선택하겠습니다. 저와 제 와이프 전현직 물리치료사 부부가 추천하는 원픽은요? 그래도 제일 비싼 게 좋더라. 머슬테크. 야, 이것도 계속 맞으니까 아프다. 지금 이거 몇 분 촬영했는데 왜 아직도 모르지? 하나 정도 알 건데. 아, 하나는 알아요. 그립감. 바보? 아, 이거 선택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강함의 크기가 굉장히 스트롱함에도 불구하고 좋았어요. 착착착착 붙는다고 해야 될까? 아, 뭐야. 나 못 가. 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셋 다 좋았지만 기왕 뭐야? 알았어. 이건 때리면 안 돼. 좋다구나, 좋다. 좋다. 아니라니까. 내가 이제 알았잖아. 아! 굉장히 세 개 다 엑설런트했지만 더 베리베리 엑설런트한. 물론 가격이 좋다고, 가격이 비싸다고 좋은 건. 그 단어 했어요? 나도 모르게? 어머. 오케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없으신 분들 중에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들은 샤오미를 좀 추천을 드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제스파를 추천을 드리고, 시원함을 좀 많이 추구하시는 분들 머슬테크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텐데 어떤 미션지였는지 일단 알려주세요. 와, 아, 이거 너무... 이거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저... 아니야, 저... 이거 말하면... 자! 재밌다. 재밌네. 이런 식으로. 이건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내가 말을 이제 끝났잖아요. 아! 이거 제가 리뷰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거예요. 약간 제작진이 제 채널을 정확히 판단을 하셨군요. 아, 오늘 진짜 실용성 있는 가전제품도 좀 보여드리고 재미까지 좀 드렸던 게 제 생각일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길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거, 신박한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 뭐라고 했는데?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좋아요잖아, 좋아요. 이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요잖아. 안녕.